난수 테스트
시작해서 국회가 매우 비정상으로 흐르고 있는 하루빨리 선거제도와 사법개혁에 관해서 좀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검경수사권 조정위 검경은 이 사건을 공유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의원님 중에 법조계 가장 선배이고 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활동 하시고 우리 당 사법개혁특위 고문으로 계신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주영 부의장님이 고결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30분만. 네. 오늘 취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하는 과정에서의 그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얘기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사법개혁 하자는 그 틀 속에서 이제 논의되겠지만, 저는 이 정부와 또 집권 민주당이 이렇게 내놓는 안이라든지 또 그 뒤에 이제 궁극적으로 나가면 이 법원 개혁 문제까지 이렇게 다 들여다 봐야 되는데 같이 이제 연동해서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법조 3년 속에서 이렇게 이제 들여다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지명을 대통령이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해가지고 거기에 아주 핵심적으로 활동해오던 이런 분만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구성을 보십시오.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다 회장했던 그런 분, 또 헌법재판부장, 우리법연구회, 거기다가 이제 대법관 재판연구관, 재판관들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 경계했던 이 법원의 이 사조직화, 그 군에서 말하던 그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런 걸 이렇게 계속 하는 그런 정권에서 이걸 대통령, 그 비서에 불과한 민정수석이 나서가지고 뭐 그냥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이 자세부터 바뀌지 않으면 이 사법개혁의 진정성이 다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자유한국당 이제 대안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오늘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틀 속에서 진정한 사법개혁, 그 속에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최대한 잘 맞으면서 활용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재용 국회의장님께서 아주 짧고 굵게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 정치 권력이, 청와대 권력이 검찰과 경찰을 이 사건을 통해서 통제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많이 침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정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드루킹 사건 경찰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청와대 눈치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가 연루되어 있으니까 수사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수 울산시장 사건 보십시오. 아무 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걸 갖고 둘 쑤셔가지고 김경수 울산시장을 낙마시켰습니다. 그럼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검찰도 장관과 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시키고
소위 지난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억울한 사람을 지금 양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제도가 완비된다 하더라도 이 검찰과 경찰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제약하지 않으면은 결국 제도가 완비된다 하더라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요원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원내대표님의 지시에 따라서 특별히 이렇게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종민 발제자를 비롯해서 또 토론자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좋은 안을 주시면 우리 당 안으로 마련한다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김종민 변호사께서 발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먼저 저는 검찰 제도라든지 사법개혁 이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옛날에 공부를 좀 해본 적이 있고 또 프랑스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하고 했던 경험 때문에 그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찰 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륙법계 국가나 영민법계 국가 모두 존재합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이 그동안 오래 문제가 됐지만 여전히 이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에 부닥쳐 있는데 근본 원인을 알아보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검찰의 독립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 프랑스 검찰총장인 장루이 나달이 검찰의 독립 없으면 공정함이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는 이 말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검찰과 정치 권력과의 관계는 검찰에 대한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반면 독립성만 인정하게 되면 그에 상응한 검찰의 책임과 의무는 어떻게 또 상응을 담보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그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었고 특히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점령 시절의 프랑스 그다음에 파시스트 정권하에 이탈리아가 법원과 검찰의 정치 도구화에 아주 뼈아픈 역사적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검찰 개혁 사례에 있어서는 이런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력하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현행 제도 하에서 정권의 뜻에 거스르는 수사를 하는 순간 바로 다음 인사에서 배제되어 버리기 때문에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없으면은 검찰개혁은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정치 권력에 대한 검찰의 독립성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고 확립되어 있습니다. 1981년도 유엔 사법과 독립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가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유럽형의 47개 회원국이 2000년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이라는 권고를 했는데 오늘 제가 발제한 자료 말미에 그 자료를 붙여뒀습니다. 여기서도 민주국가의 검찰의 지도원칙이라는 차원에서 검찰의 독립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행 검사 인사제도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1987년 민주화가 됐습니다만 법원, 검찰, 경찰 제도는 과거 유신과 오공정권의 유산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 그리고 경찰청장에 의해서 중앙집권화된 전국검찰, 그 다음에 전국경찰을 통제하고 그리고 청와대가 검사의 인사권과 경찰의 인사권을 바탕으로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구조, 이 구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치권력의 검사 인사 개입, 또 정치권의 검찰 수사 개입에 대한 별다른 견제장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승진과 보직까지 직접 관여하는 검사장 이상의 보직 인사는 물론이고 법무부나 대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 인사도 모두 정치적 영향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당시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 검사의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검사 인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지 단적으로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 아까 권성동 의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검찰을 정치 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가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27일 날 단행된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청와대의 주도로 과거 정권의 인적 쇄신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검찰 간부 물갈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인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초임검사장을 고임하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파격 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임명이 됐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사장 인사를 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제도 관련해서 감찰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지휘를 하던 최동호 검찰총장이 법무부 감찰 결정 직후에 사임한 사례나 이번 정부 들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수사 지휘 지시를 하셨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돈봉투 감찰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 확정됐습니다만은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법무부에 의한 검사 감찰이 얼마든지 정치 권력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검사 인사와 감찰을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의 손에서 떨어진 독립기구에서 관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검찰개혁에서 유럽의 검찰 독립 보장 제도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인물 4페이지에 유럽의 검찰 독립 보장 제도 전반에 대해서 썼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사례로서 왜 검사의 독립이 중요한가를 유인물 6페이지에 보시면은 유명한 1991년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청의 피에트로 검사가 주도했던 마니 불리 때 수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탈리아는 파시스트 정권 하에서 검찰 정치 부부와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1948년 헌법을 개정해서 판사와 검사의 지위를 완전히 동등하게 사법관의 지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법관 부동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판사와 검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전보되거나 승진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피에트로 검사의 마니플리테 수사가 성공했던 비결은 바로 이 부동성의 원칙이 적용돼서 당시 정치권 부패를 수사를 했는데 인사 전보 조치를 못했습니다. 전보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 검사들이 이 안정성을 가지고 또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 사건 수사를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이 검사의 이 독립성이 검찰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페이지에 제가 프랑스의 검사 인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검사 인사 제도도 마찬가지로 1946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헌법을 개정했는데 그때 2차 대전 당시에 검찰의 정치 동거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검찰을 비롯한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라고 헌법 제64조에 명시를 했고 헌법기구로 최고사법평의회를 신설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최고사법평의회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프랑스는 대통령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습니다. 검사장급 고위 인사는 총리가 관장하는 내각이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원 집정부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우리나라 국무총리하는 권한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직 인사는 총리가 관장하고 그 직급 이하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고사법평의회가 검사 인사에 관해서 공고적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최고사법평의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고사법평의회는 판사와 검사의 인사
징계와 징계를 헌법기구인 최고사법평의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 우리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에서 사법평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법평의 논의가 모델이 됐던 것이 바로 프랑스의 최고사법평의 제도고, 이 최고사법평의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벨기에, 그리고 남미에서는 브라질, 칠레 이런 나라에서도 전부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고사법평의에서 이 검사 인사를 보면 이 법무부가 인사 실무를 담당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권고적 의견을 갖게 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적 의견을 갖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구속적 의견을 갖도록 하는 나라는 이태리가 대표적이고, 프랑스는 좀 절충해서 판사의 인사에 대해서는 최고사법평의회가 구속적 의견을 갖는 의견을 내지만 그 검사에 대해서는 권고적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권고적 의견을 내지만 최고사법평의회가 검사의 인사 자료 일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주요 보직 인사를 할 때 사전에 법무부 인사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적합 부적합 의견을 내는데, 비록 그 권고적 효력밖에 없습니다만은 정치 권력의 독단적인 인사를 상당히 견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승진심사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프랑스 승진심사위원회 1958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와 독립된 인사기구로 되어 있고, 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된